자, 맨날 돼지고기도 삼겹살만 먹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돼지 특수 부위 전문점에서 강의를 해볼 건데요. 자, 유성구 복명동에 위치한 뼈대 있는 집은 참고로 유튜버 정유광도 왔다 간 곳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실내입니다. 실내는 완전한 룸은 아니지만 이렇게 칸칸이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옆쪽에 보면 일반 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면 저렇게 룸 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떳떳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홀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룸에서 자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메뉴판입니다. 이 집은 특이하게 메뉴판이 두 개인데, 왼쪽 가격은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가격이고, 오른쪽은 내가 스스로 구워 먹는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고기 좀 굽는다라고 생각하면 셀프를 이용하는 게 가격이 저렴하고요. 다음은 기본찬입니다. 야채, 그리고 콩가루하고 소금, 쌈장, 그리고 통마늘하고 김치하고 양파하고 양파장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집은 고기의 근본이 되는 불도 숯을 좋은 걸 쓰죠. 이런 숯을 쓰면 맛이 없을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긴 꼬치를 하나 주는데, 우리는 지금 양꼬치 집에 온게 아닙니다. 이 꼬치의 용도는 마늘 많이 먹고 사람 되라고, 이렇게 통마늘을 미친 듯이 꽂아서 고기 나오기 전에 한잔 마시면 되고요. 자, 쌤은 그냥 고기를 먹겠습니다. 마늘은 그냥 토스로 넘겨버렸고요. 토스로 넘기는 순간 강력 스파이크처럼 고기가 나왔죠. 이렇게 통갈매기살을 시켜봤고요. 자, 우리가 많이 보던 갈매기살의 형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집은 갈매기살을 이렇게 통으로 해서 내어주는데, 네, 고기 굽는 스킬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아싸리 본인이 고기 굽는 거 자신이 없으면 직원 서비스 메뉴를 선택해서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또 괜한 자존심 부리다가 고기 홀라당 다 태워서 맛없게 드시고 가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지금 저렇게 태워 먹었죠. 자존심 부리면 안 되고요. 자, 이통 갈매기살의 맛은 일반 갈매기살보다 더꽉찬 식감이 아주 좋았고, 그리고 기름기가 적어 아주 담백하고 맛있었으며,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 나타나야죠. 오늘도 어김없이 이슬이랑 놀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 집이 자꾸 마약을 내놓는데, 지금 보시는 양념장이 청양고추를 다져서 만든 양념장인데, 네, 정말 미친 듯이 맛있었고요. 저 양념장은 그냥 찍어 먹는 수준으로 먹을 게 아니라 아예 절궈서 담궈서 먹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정말 맛있어서 몇 번을 리필해서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이거 나와야죠. 네, 된장찌개를 시켜서 사장밥 스타일로 말어가지고 밥안주로 해서 술을 마저 더 마셔봤고요. 자, 마지막 된장찌개까지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 뼈대 있는 집은 일반 고깃집보다는 가격이 살짝 높으니 그 점을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쌤은 잘 먹었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